참 예수님, 네,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. 사순절의 그런 그 이 기본 정신을 종교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또 죽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하자라는 그것이 본래 교회에서 정한 그 정신입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부활을 좀 더 잘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정화의 기간이다. 마치 불교에서 스님들이 한거 또는 동한거라고 해서 그야말로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밖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 이 수련을 이렇게 하시는 그것처럼 또 이슬람 신자들이 그 라마단을 지내면서 해 떨어지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간 동안은 우리들의 악습을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고 좀 더 그 이 높은 것을 향한 우리들의 좋은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정화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화 기간 동안 우리는 보석과 또 극기, 자선, 금식, 금요 또 기도 뭐 이런 단어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. 내가 나를 다스리고 좀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를 끊고 억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그 정신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. 언젠가는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한번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보자. 뭐 술 끊는다, 담배 끊는다, 뭐 테레비 끊는다,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더 그 차원을 높여서 내 신앙생활의 하나의 전환점, 터닝 포인트를 한번 그 이 마련해 보자. 늘 형식적이고 밋밋하고 습관적이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. 마치 그냥 의무감 때문에 성당에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어떤 그 찜찜한 기분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좀 맞이해보자라는 그런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. 내가 동쪽을 향해서 그 이 향해 있던 내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뭐 금주 무슨 금연 뭐 이런 기타 나의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또 그 몫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으로 이렇게 베풀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나는 하느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다.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러므로서 내 마음이 항상 뭔가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그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. 너무 거창하지요? 네. 근데 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봅시다.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세상에 태어난 그 이 의미가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특별히 오늘 그 이 예비자들 이제 오늘 선발 예식을 하는데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다. 참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하느님께서 나를 뽑아주셨고 이제 당신의 그러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탈바꿈 시켜주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예비자들은 그 많이 갖고 또 특별히 영세 때는 그러한 그 이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울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. 네. 어쩌면 내 영혼의 순수함을 되찾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
또 노력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기 바랍니다. 오늘 그 성경 말씀의 주제는 유혹입니다.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구약의 오랜 관습대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신 후에 몹시 허기지고 지쳤는데 바로 그때에 그 이 유혹자 악마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. 배고프지롱 들어가면서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어보라고 한번 해보라 라고 하면서 정말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.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그 첫째 유혹을 뿌리칩니다. 그걸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두 번째 유혹은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.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. 우쭐하고자 하는 남에게 좀 그 뛰어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명예와 또 그럼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허영심에 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. 내가 하느님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과연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. 명예와 그 허세에 그런 그 빠지지 마라라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으로 또 교회는 가르칩니다. 마지막으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모든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.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남자의 그러한 그 욕심, 욕망,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때 그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. 어쩌면 그 세 가지 유혹이 우리들이 그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마치 머시멜로 그 이 무슨 사탕 같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. 유혹이라는 것은 어쩌면 잡초와도 같아서 뽑아내도 또 생기고 뽑아내도 또 생기고 어쩌면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계속 그렇게 그 이렇게 그 이 꼬드기는 어떤 그야말로 항상 우리들에게 같이 함께 붙어 다니는 철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놈은 항상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그런 그 순간이나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가오죠. 대부분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. 근데 우리들이 빠지면서 그 유혹에 떨어지면서 그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있죠.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그 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저는 자기 합리화일 겁니다. 첫째로 남들은 다 그런데 그리고 에이 이번 한 번만 뭐 이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한 잔이 두 잔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도장 한번 꾹 찍으면 그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뭐 그런 유혹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눈 감는 어떤 그런 그 이 모습들이 아마 우리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.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이야기하십니다.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.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아주 가장 근원적인 그 이 근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.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. 그리고 내 이웃을 그야말로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어떤 그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어쩌면 그런 그 내가 나아가는데 그런 그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그 이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따릅시다.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내면의 법, 양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을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이
내적인 그런 그 자유로움, 그거는 엄청날 겁니다. 유혹을 내가 견뎌내고 이겼을 때,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어떤 해방감, 또는 자존감, 또는 자신감, 뭐 이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하면서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얼마 전에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내가 그 아름다운 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네 영혼을 팔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 악마의 유혹을 하고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그에게 넘겨주죠. 그러나 그것대로 해서 살아갔을 때 그에게 오는 것은 절망과 허무함과 그야말로 끝없는 좌절밖에 남는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적어도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. 아까 머시멜로 그런 그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그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. 머시멜로라는 그 아주 맛있는 그 이 과자인가요? 사탕인가요? 초콜릿인가요? 그거를 지금 먹는 지금 당장 먹는 애는 하나 주고 그리고 그 30분 기다렸다 네가 먹겠다 그럼 다섯 개를 주겠다.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그 지금 달콤한 그거 유혹을 못 이기고 덥석 그냥 하나 먹고 30분 뒤에는 다섯 개 먹는 아이를 부러워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 견디고 인내하고 그 정말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냥 덥석 그냥 그 이 받아 먹었던 아이들과 나중에 삶의 그 모습이 전혀 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이 생활.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적어도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팔아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,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,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주보에 그 이 교구장님도 사순절 그 담화 발표하셨고 또 교황님도 담화 발표하셨는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이 사순절 동안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하나의 내 인생에 또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의 터닝포인트,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함께 좀 노력하고 함께 실천하는 어떤 그런 좋은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.